친절이 우선이야. 백급 정렬. 종전과는 다르게 훨씬 공손해 보이는데요. 소리산 고로쇠 시음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셔가지고 한 잔씩 드세요. 고로쇠 물이 벌써 나왔어? 예. 네. 요번 한 이틀 정도 따뜻한 기간 좀 나왔어요. 고로쇠 물이 나왔네. 예. 네.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청년들 신이 나나 봅니다. 갈증 날 때 드셔야지 좋아요. 아유, 어머니 진짜 맛있게 드시네. 잘 먹었어요? 네. 어떤 걸로 드려요? 큰 거 하나. 어떤 거 두고요? 첫 개시했어요. 야, 이거 첫 개시도는 네. 딱해서 이마에다 붙여야 장사를 가는 거 해봐. 해봐. 아, 신발 나가지고 붙이는 거야. 스티커를 타이어 나가지고. 잘못했네. 아니, 2만 5천원짜리. 2만 5천원짜리요? 예. 판매의 물꼬도 제대로 트였군요. 따라와. 예, 갔다 올게요. 어머니가 반말 충분하셨어요. 신속해요. 서비스도 만점이고. 정말 불티나네요. 이대로라면 금방 동일하겠는데요? 와, 많이 벌었다. 지금 장사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그분들이 네. 여기 나오지 못하니까. 우리 그분들한테도 홍보하게 두 사람씩 팀을 나눠서 돌아다니면서 한번 홍보를 해볼까? 네. 이 여세를 몰아 판매에 박차를 가할 생각인 청년들. 확 터지게 해야지. 발로. 네? 우리는 또 따야 되잖아. 네. 아깝잖아. 우리는 좀 옛날 생각 좀 나면서 네. 주전자가 어때? 괜찮은데?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보는 광교 씨와 동근 씨입니다. 꽤 들어간다. 우리 어디로 가볼까? 사람 많은 데가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많은데? 미용실? 괜찮은데? 미용실? 고! 좋은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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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희가 고로쇠 시음 나왔거든요. 네. 한번 맛보시라고. 네. 좀 괜찮으세요? 예예예예. 언니 지금 이게 천물이라서 제일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게 조금 더 있다가 나오면은 맛이 조금 적은데 지금 나온 거라서 맛있어요. 이게 시음도 하지만 배달도 해드리거든요. 그럼 어째 우선에 반만 해봐봐 그럼. 반말이요? 네. 반말 그럼 9리터 25,000원. 네. 아싸. 단번에 성공에 어린 아이처럼 신이 난 광교 씨입니다. 사장님, 찾아가는 시음회에서 저희가 팔았어요. 어, 잘했어요. 네, 다녀올게요. 청년들, 오늘 일이 술술 잘 풀리네요. 고맙습니다. 한편, 큰형 문석 씨와 막내 준일 씨는 또 다른 곳에서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옆에서 매대에서 네. 고로쇠 수액을 판매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 수액으로 커피 한번 접목할 수 있나 한번 여쭤보려고. 네? 이걸로 커피요? 네. 조금 커피. 먼저 드셔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단맛이 있어가지고 커피 설탕을 안 넣어도 돼요. 네, 물맛은 좋은데 네.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저희가. 네. 아, 죄송합니다. 팔릴 것 같으면서도 안 팔리네요. 그러게. 아,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커피숍 이렇게 그런 데 말고 찜질방 이런 데 가면은 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런 데 가서 팔아야 될 것 같아. 땀 쫙 빼고 물 마시는 등산객이나 찜질방. 그래. 원래 고로쇠가 장청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땀 빼면서 쫙 마시고 또 그런 인효작용도 쫙 되고 찜질방 한번 가봐요 형님. 그럴까? 네. 막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네요. 결과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혹시 찜질방에 네. 이렇게 고로쇠물 납품을 해가지고 이렇게 손님분들한테 드실 수 있게 혹시 그렇게는 안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왔어요. 손님들한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시고 반응이 어떤지 그거는 봐야 되겠어요. 복장까지 완벽하게 갖췄네요. 자세 나와? 네, 찜질방의 기본 자세죠. 오, 그래. 찜질방과 거래만 성사되면 많은 양의 고로쇠 수액을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데요. 아무쪼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음을 해드리고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 잔씩 드셔보시고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